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의 주요 목표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5일 러시아 참모총장 세르게이 루드스코이의 브리핑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1단계 주요 임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짓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탈환을 목표로 했다면 키이우 지역에 병력을 배치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마리우폴 에서의 출혈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헤르손과 미콜라이우로 진격하려는 모습도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즉 따라서 러시아는 초기 전쟁 목표를 크게 잡았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 전쟁 목표를 축소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만 통제하는 것에 만족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변경되거나 동족이 집중하기로 모스크바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격에 충분한 전투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한테 전부 다 각개 역할을 당해버렸거든요. 즉 러시아군의 무능력함 때문에 공격을 못 하는 것이지 목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이런 발표는 러시아군의 실패를 은폐하고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달성했다는 대중적인 선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은 피해를 점차 줄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발표에서 2월 24일 이후로 1351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하고 3825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는 7000명에서 1만 50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러시아 언론인 프라우다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만 60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5 분리탱크여단, 제38 분리차량화 수총여단, 제40 해군 보병여단은 벨라루스로 철수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길 러시아가 인적 손실 50% 이상을 유지한 후 우크라이나에서 몇몇 부대가 철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전쟁 종전의 시그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키이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이르핀 지역을 일부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르핀을 넘어서 호스토멜, 마카리브 지역에서도 탈환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곳에 러시아군 1만 명이 포위되어 소식이 전달되면서 키이우 북서부 전선이 사실상 붕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적지근한 모습입니다. 체르노빌 지역에 야전 지휘소를 추가 설치하고 포격 외에는 그다지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동부 전선도 많은 반격에 나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로바리 동쪽으로 더 나아가 40km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우크라이나군은 9대의 러시아 장갑차와 4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철수 중인데요. 이 철수 이유가 보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 중이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투에서 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체르니우에서는 러시아군이 체르니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니우에 대한 포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인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은 포격만 이어졌습니다.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포격만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지온 남쪽인 카면카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군이 수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도시를 점령한 데 실패하고 이지온을 포위할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수비를 하여 이조차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선 지상작전이 중단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시내로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서는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활약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체첸군은 마리우폴의 도심 좌측을 전부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폴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전사하지 않는 이상 마리우폴 함락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외곽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낮밤이 바뀌어가며 헤르손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국 전쟁의 고지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방어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투 능력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